네, 사모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지도 스파링을 좀 이렇게 해주면서 지도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실제로 이제 경기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스파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했던 오늘 배웠던 내용만을 가지고서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거죠. 그날 배우고 그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가볍게 뛰면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못 들어오게 또는 포인트를 뺏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. 네, 그러면 정말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때요? 손절 거려. 지금 1라운드인데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요? 당연하죠. 원래 고수랑하면 힘든 겁니다. 네. 우리 사모님. 네.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! 지금 사범님께서 너무 많이 봐주고 계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혹독한 통증, 고통이 왔을 때 또 우리 TK 파이터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프레셔를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? 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No! God! Please! No! No! 그럼 두 번째는 네. 오늘 배운 것만 하지 말고 골고루 네. 알겠습니다. 태권도 룰로 한번 다 했을게. 왠지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랄까 이제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혹독한 공격이 올 것 같은데 TK 파이터 자신 있어요?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자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사모님 오늘 지금 이제 그 스파링 한번 해보셨는데. 네네. 제가 ITF 태권도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. 사모님 눈에는 정말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. 사모님께서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. 우선 태권도 영역 내에서는 좀 나름 어떤 속도, 스피드를 좀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리가 반응하는 정도의 속도, 그리고 이제 좀 스텝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네.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, 경기를 할 때는 스텝을 활용해서 앞뒤 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스텝을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좀 그때 움직임 같은 것들, 보완을 더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점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한 가지 기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발차기를 옆차기를 할 때 이 거리에선 발차기가 안 맞아요. 그럴 때는 네. 조금 이제 응용을 해서 들어가면서 거리를 좁혀서 때린다든지. 이건 태권 기술에 이걸 또 응용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. 네. 네, 이런 형식으로. 네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들어보세요. 안 맞죠? 예. 그거를 이제 발을 들고 이제 미끌면서 그렇죠. 그걸 이제 연결해서 그렇죠. 예. 그걸 이제 쑥 들어오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예, 그 느낌으로. 이 기술은 그 손발 연계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, TK 파이터가 전수가 안에서 혹은 또 이제 그 시합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시합 나가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그 스파링을 했을 때 약간 좀 그 TK 파이터가 가진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눈에 좀 많이 보이셨어요? 우선 오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속도. 속도. 네, 민첩성. 네. 네 그런 민첩성. 부분들이 조금, 그걸 조금만 네. 더 보완하시면, 네. 카메라 더 지나서 그러시네요? TK 파이터 아직 20대입니다, 20대. 네네. 아, 20대예요? 쭉쭉쭉쭉 빼기. ITF 태권도 중앙본부도장에 와서 우리 유승희 사범님께 좋은 기술도 배워봤고 또 지도 스파링까지 해보고 정말 많은 배움 얻고 가는 것 같아요. 네. TK 파이터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유승희 사범님께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, 사범님 오늘 좀 그 TK 파이터 직접 보시고 또 지도도 해보시고 하니까 좀 어떠셨습니까? 아, 우선은 그때 천하제일 이후로 오랜만에 또 네.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고 역시 도복을 입은 사람들은 우선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네, 그게 맞는 것 같고 네,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. 네,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많은 배움 얻고 가는데 오늘 몸으로 직접 겪어본 TK 파이터는 정말 많은 배움을 얻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